안녕하세요. 아파트 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양재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약 700세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30평형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다루는 투베이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투베이 구조인데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별한 부분들이 몇 군데 이렇게 보실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 바로 측면에 있는 현관 부분인데 중문을 하지 않고도 현관을 어떻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중창을 쓰지 않고 시스템 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을 왜 활용했으며 그 시스템 창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방 쪽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을 별도로 뒀기 때문에 안방에서 침대하고 이제 이런 화장대 같은 것들로만 약간 좀 호텔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화장실을 꾸며봤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스타일로 욕실 디자인을 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를 했지만 반전으로 주방 발코니 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정말 엄청나게 큰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아마 이번 현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저희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관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의 보통은 그 중문이 설치가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현관문 열고 바로 나가게 되면 앞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실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어떤 위풍이라던가 외기에 의한 뭐 온도 차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애초에 이 아파트 자체가 한 30년 됐다는 가정하에 열화상 카메라로 벽체를 촬영을 했을 때 이 문 자체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실제로 문틀 사이로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현관문 자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폐성이나 차음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중문을 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중문이 없다 보니까 현관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개방감도 상당히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투베이 구조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현관문 열고 바로 들어오면 정면에 현관문 앞에 화장실 문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욕실 문이 약간 우측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정면에는 약간 작은 형태의 복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저희가 중문을 하지 않았던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측면에 있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한 3짝짜리 신발장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옆에 측면에 있는 방, 중간방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 거의 문틀 앞쪽까지 신발장을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신발장은 조금 더 거실 쪽을 확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파티션 벽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파티션 벽은 보시는 것처럼 낮게 한 바닥에서 한 1200 정도 높이로 파티션 벽을 형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 보시는 것처럼 강화 유리로 전체적으로 둘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티션 벽이 형성이 되면 이 파티션 벽에 유리를 안쪽으로 설치하는지 가운데 설치하는지 또 최대한 거실 쪽으로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현관 안 공간이 그래도 좀 확장감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유리 위치 자체를 최대한 외곽선에 맞게끔 설치했다라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부에는 저희가 간단한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관문을 새로 보통 구입을 하면 별도로 작업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저희가 내부의 전체적인 컬러 톤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기성 방화문을 시키는 경우에 그 현관문과 그 내부 어떤 마감재가 좀 이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별도로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필름 작업만 도어만 딱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도어하고 도어 상부에 인방이라고 있는데요. 인방까지 동일한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현관 안에서도 약간 어떤 군데군데 좀 포인트 줬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도 하나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은데 보통 중문이 들어가면 중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실 쪽에 들어가는 마감재와 현관 쪽 들어가는 마감재가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재료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 파티션 벽체가 쓰는 기준점이 있어서 이 파티션 벽을 중심으로 해서 거실과 현관 쪽의 타일이 딱 1대1로 만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된 부분들을 한번 디테일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실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코니 확장을 진행하면서 다행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던 날개벽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반듯한 공간이 연출될 수 있어서 이게 좀 장점이 있었고요. 아마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창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창호를 보통 평범하게는 잘 쓰질 않잖아요. 보통 이중 창호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양재동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사를 할 때 꽤나 많은 한 대략 뭐 10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의 금지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발코니 쪽에 이중창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발코니 확장을 안 한 집들이 많고 확장을 하더라도 단창으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번에 시스템 창이 일반 이중창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좀 가져가고 또 발코니 확장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에 확장감을 주고 아파트를 지키라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이번에 거실도 했지만 주방 쪽도 나중에 보시면 확장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집 안에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 저쪽을 터닝도어라고 하는 유리도어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저쪽 공간이 이 아파트의 대피 공간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서 소방법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체크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천장 부분 보이실 텐데 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천정 쪽에다가 천정 쪽을 넣긴 했는데 워낙 단차이가 천정 위에 층고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한 13cm 정도가 천정에서 단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 좀 컴프라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단차이 난 구간에 그 부분에 그 커튼박스 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주고 또 제 측면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집에서 보이는 이 현관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기역자 벽 자체를 전체 코니스 조명을 기획을 해서 공간에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줬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닥재도 이번에 좀 재밌는 걸 사용했는데요. 보통은 원목 느낌의 마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바닥에서 조금은 마루보다는 다른 형태의 재질감을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바닥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소재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대한 그 원목의 느낌이 나지 않는 마루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고객의 협의가 됐었고요. 다행히 좀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마 모델명 공개를 하겠지만 이 제품을 저희가 바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도 상당히 좋게 연출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